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개막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대회인 만큼 대회 홍보를 위해서 해외 인사 초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도와 레슬링을 결합한 러시아 삼보. 손목과 발목 등 관절을 집중 공략하는 무술입니다. 한때 선수로 활약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현재 세계 삼보연맹 명예 총재를 맡을 만큼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하면서 대한 삼보연맹이 러시아 대사에게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Я уже получил это письмо. Спасибо. И мы по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это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лучило поддержку руководства нашей страны. 이번 대회에 푸틴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 하시면은 영상이나 영상 메시지나 또는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대회를 2주 앞둔 현재까지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해외 인사는 40여 명. 여기에 대회 분위기 고조를 위해 15명 안팎의 국가 원수급 해외 인사들의 참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첫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 그 위상도 올리고 또 그런 참가한 선수들의 어떤 자긍심도 연계해서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당초 개막식 참석을 약속했던 로보소사 전 온드라스 대통령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국제적인 지도층 인사들을 얼마나 초청할 수 있을지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